급하게 뭐 스킨이랑 시간대가 많이 겹쳐서 뭘 준비해야 할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좀 오그라들어서 편지로 몇 자 적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적어요. 일단 정말로 생일 축하드려요. 코로나 때문에 우리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형 생일 이후에는 많이 좋아져서 힘든 날이 좋은 날으로 바뀌면 좋겠어요. 최근 2년 동안 많이 붙어 다니고 물론 잠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다시 형 곁에 형이 중요해지는 걸 보면 인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싶어요. 못난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제가 더 노력할 테니 저희 조금대인에서 원하는 모든 성취를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오늘 그리고 내일 항상 제가 곁에 있으니 언제든지 힘들 때 기대셔도 좋아요. 아니 가끔은 기대주세요. 생일 데이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다 잘 지내봐요.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. 이로만.